안녕하십니까. 신혁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 합현제 2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사 상편제 1장은 성인 지도가, 천지 지도가 개요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사 합현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군자 지도가 개요 원리로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고 개요 원리 중심으로 역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성인 지도가 개요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를 1장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 개 64개 중에 13개 개를 끌어다가 그 13개 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가를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사합현제 2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64개를 통해서 성인의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3개 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4개 중에서 왜 13개 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근공개를 합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공개를 합친 걸로 따지면 12개 개가 되고 12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근공개를 분리해서 본다면 13개 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설은 아닙니다. 공자의 12개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왜 13개 개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1년 12달에 윤달 하나를 끼어서 그래서 13개 개로 설명을 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전체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천지지도와 성인지도가 64개를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개 개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1년 12달에 윤달 하나를 합쳐서 13개 개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구절을 먼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13개 괴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장의 구성이. 그래서 첫 구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64개를 통해 가지고 성인의 말씀으로 64개를 통해서 세상을 얼마만큼 이롭게 하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먼저 지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경문 내용을 고자 포이시지 왕천하 하야에 앙적관어 천하고 부적간법 의지하며 관조서 지문과 여지지하며 근치저신하고 원치저물하야 의시에 시작 팔케하야 이 통신명 지덕하며 이 유만물 지정하니 팔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팔케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려보면요. 옛꽃자 놈자자라 옛적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적에 쌀포자 복희시 희자인데
복희 씨의 다른 표현이 포이 씨입니다. 그래서 복희 씨 또는 포이 씨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 오제 시대 때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복희 씨고, 금공감리 진송간태를 만든 사람이 복희 씨입니다. 그래서 주역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자 포이 씨. 왜 여기다가 저 각시시자 성시자를 왜 저래 붙여놨느냐. 상고시대 때 저 씨는 지금은 일반 사람들의 이름 뒤에 저 시자를 붙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임금의 호칭으로 시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이시라고 하는 건 포이 임금을 보고 말을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시시자, 씨시자 적은 임금의 호칭을 대신하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갈지자 임금왕자 하늘천 아래하지요. 그래서 옛적에 포이시가 왕천하에, 그래서 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 왕도를 베풀고 왕도정치를 할 때 그 말을 보고 말합니다. 거기 왕도정치를 했다고 쓰여져 있지도 않는데 왕도를 베풀고 왜 왕도정치를 했다고 하느냐. 중국 철학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15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복희씨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니 패도정치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복희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할 때 그 말인데, 왕도를 베풀었다까지 유추해석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복희씨가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복희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할 때 우르르 볼 앙자를 쓰고 다음 글자는 꾸부릴 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 우르르 볼 앙자에 곧적자를 썼고 꾸부릴 부자에 곧적자를 써가지고 우르르서는 우르르 본적 그 말이겠죠? 우르르서는 자, 관상어천하고 어조사어자가 있으니까 코끼리 상자보다는 하늘천자를 먼저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경 공부할 때 간단한 문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어조사의 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자보다 하늘천자를 먼저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보는 거죠.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보고, 자, 부적간법 어지하고, 그래서 꾸부려서는 땅의 법을 본다는 거죠. 땅의 법칙을 본다는 겁니다. 법법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법칙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옛적의 포이 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갖다가 할 때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보고 꾸부려서는 땅의 법칙을 본다 하며, 하늘의 를 보고 땅의 법칙을 갖다가 살펴서 관조서 지문과 자 여지지하며, 볼관자죠. 세조자고 짐승수자입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이죠. 자, 그러면 세조자는 하늘에 있는 문체죠. 하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저 짐승수는 대체적으로 짐승이라는 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관자는 볼견자와는 달리 볼견자는 보는데 자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볼관자는 보는데 내면적인 것까지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의 문체를 보는 거죠. 날짐승과 들짐승의 문체를 본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문체와 땅에 있는 문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앞구절에서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보고 꾸부려서는 땅의 법칙을 봤는데,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본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문체를 본다는 뜻이고, 꾸부려서는 땅의 법칙을 본다는 것은 땅의 문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조자, 짐승수자, 갈지자, 글문자인데 문체문자입니다. 그래서 날짐승과 들짐승의 문체를 갖다가 보고 더불어여자, 갈지자, 땅지자, 갈지자, 마땅할리자죠. 그래서 더불어 땅의 마땅함을 행하며
땅의 마땅함을 보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관자가 앞에 있으니까 자 날짐승과 들짐승의 문체와 더불어서 땅의 마땅함을 본다고 하며 이럴 때 이 구절에서는 이 볼관자를 두 구절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볼관자로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날짐승의 문체와 더불어서 땅의 마땅함을 본다라고 하며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치 제신하여 이제 문장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첫자로 읽어야 되겠죠. 근치 저신하고 원치 저물하며 가까울 건자 치할 치자입니다. 가까이서는 다 몸에서 취하고 멀리로는 자 만물에서 취했다. 여기서 들짐승과 날짐승의 문체와 더불어서 땅의 마땅함을 보고 근치 저신하며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만물에서 취했다는 말이 앞에 복희씨가 나왔지 않습니까? 복희씨가 아까 제가 금공감리 진송가한테 8캐를 만들고 8캐가 각기 한 번씩 만나서 64캐를 만든 사람이 복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64캐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뜻을 성인이 자각을 해서 64캐를 통해 가지고 드러낸 것이 바로 괴효다. 거기서 말씀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분자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희씨라는 사람이 금공감리 진송가한테 8캐를 갖다가 만드는데 천하의 왕노릇을 할 때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보고 꾸부려서는 땅의 법칙을 본다 하며 관조수 지문과 들짐승과 날짐승의 문체와 더불어였잖아요. 더불어 땅의 마땅함을 본다라고 하며 가까이로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로서는 만물에서 취했다라고 하야 이까지 읽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시에 여기도 어조사 어자가 있으니까 어조사 어자 뒤에 있는 글자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를 시자 이시자입니다. 이에 여기서는 이시자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에 시작 팔케 하야 자 시작할 시자 지을작자 여덟팔자 정깨개자 걸개자입니다. 시작 팔케 복희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할 때 우르르서는 하늘의 상을 보고 꾸부려서는 땅의 법칙을 본다라고 하며 들짐승과 날짐승의 문체와 더불어서 땅의 마땅함을 보고 근치 저신하고 가까이서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로는 만물에서 취해가지고 의시에 이에 팔캐를 만들었다는 거죠. 비로소 팔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자는 비로소 시자로 읽어서 비로소 팔캐를 지을작자죠.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주역 설계편에 주역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진리서입니다. 저희들이 주역의 경문을 읽어 나갈 때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공자가 십익을 통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편에 가면 개를 베푼다는 베풀설자 걸개자거든요. 개를 베푸는 그 설계편 제8장에 가면 자 원치 저물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근치 저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 저신부터 먼저 나왔는데 근공감리 진송가한테의 팔캐를 여기 지금 팔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이 수이요. 근은 머리가 되고 가까이로는 내 몸에서 취했다니까 저희들 몸 중에 근은 머리에서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자 곤이복 자 저럴 때는 배복자거든요. 곤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의미한다. 땅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뭐든지 다 받아들여주는데 저희들 배도 저희들 입으로 받아들이는 걸 배가 다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배에 해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벼락진자 움직이는 거죠. 진이 족이라 델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락은 발이 되고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발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가장 빨리 움직이니까 벼락진자 진깨는 사람으로 따지면 발을 보고 말하고 손이 고라 저 사꼬자입니다. 그래서 깊은 허벅지를 보고 말하는데요. 손은 허벅지고 감위이라 감 물감자죠. 감깨는 귀를 보고 말하고 자 이깨 있자 떼어놓을 이자 이깨는 눈목자니까 눈이 되고 또 산을 나타내는 간은 손수자니까 손이 되고 기쁠 태자는 입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금깨, 공깨, 진깨, 손깨, 간깨, 이깨, 간깨, 태깨 금공감리 진손간태 그 여덟 개 괴를 복희 씨가 가까이서 저희 몸에서 취할 때는 머리와 배와 발과 자 허벅지와 귀와 눈과 손과 입에서 탈쾌를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근치저신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가까울 근자에다가 자 치알치자 다저자 몸신자라 가까이에서는 모두 몸에서 치였다 그 말이죠. 자, 그 두 번째는 원치저물입니다. 뭘 원자죠? 치알치자고. 그래서 몸에서 취한 건 근치저신인데 만물에서 취한 것은 원치저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공감리 진손가한테 여덟 개 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과 소와 용과 닭과 돼지시자입니다. 돼지와 꽁치자거든요. 이깨이자. 불이라는 것이 불빛이라는 것이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문체가 아름답죠. 그래서 동물들 중에 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꽁을 이깨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간이 구다 개구자다 않습니까? 그래서 간깨는 자 개에서 취하고 태깨는 양에서 취했다. 자 그래서 구장에서는 근치저신이라고 해서 복희 씨가 금공감리 진손가한테 팔쾌를 저희들 몸에서 취하고 원치저물에서는 금공감리 진손가한테 팔쾌를 만물에서 취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저 근치저신이요 원치저물입니다. 복희씨라는 사람이 팔쾌를 만들어가지고 천하의 왕노릇을 할 때 우르르서는 하늘의 문체를 보고 꾸부려서는 땅의 법칙을 보고 자 또 날짐승과 들짐승의 문체와 더불어서 땅의 마땅함을 본다고 하며 여러 가지를 다 본 거죠. 그리고 근치저신하고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만물에서 취해가지고 의시 시작 팔쾌하야 이에 피로서 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로서 지열작자 여덟팔자 걸개자죠. 팔쾌를 만든다 하야. 그래서 팔쾌만 만들었겠습니까? 팔쾌가 만들어졌다는 건 64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쾌와 64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통신명 지덕하니 이 유반물 지정하니 통신명 지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할통자 귀신신자인데 신묘할신자입니다. 신묘할신자 발걸명자 갈지자 덕덕자죠. 그래서 신묘하고 밝은 덕에 통한다는 거죠. 팔쾌를 통해 가지고 성인이 저희들한테 자 이명기륭하고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열을 통해서 성인이 군자지도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있다. 수없이 주역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팔쾌와 64개를 통해서 신묘하고 밝은 덕에 통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음양의 변화 법칙에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야의 변화 법칙에 통하고 사시의 변화 법칙에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신명지덕입니다. 이걸 역할론으로 조금 구분을 하자면 통신명 지덕해야 되는 사람은 성인의 역할입니다. 성인의 역할이고 자 유만물 지정해야 되는 사람은
자, 성인의 뜻을 받들어 군자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인 지도와 군자 지도, 또 근본을 나타내는 체와 쓰는 용, 체용의 원리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명 지덕하니, 자, 무리유자 일반만자 만물물자의 뜻정자잖아요. 만물의 뜻을 분류한다는 거죠. 무리유자인데 나눌 유자입니다. 분류할 유자죠. 그래서 만물의 뜻을 갖다가 다 분류를 한다라고 하니, 통신명 지덕에 대한 뜻과 유만물 지정에 대한 뜻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8케로서 만물의 덕, 즉 만물의 성질을 성질에 통하고 통달하게 된다는 뜻인데, 조금 제가 말을 더 붙인다면 음양 변화를 통한 성질에 통달한다는 뜻입니다. 음양 변화의 과정을 통달한다는 뜻이고, 유만물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은 우레고 손은 바람의 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팔케로서 만물의 형상을 나눈다는 뜻이 바로 유만물 지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중정지도,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한 군자지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명 지덕은 성인이 하고 유만물 지정은 군자가 해야 되니까 역할의 분담으로 따지면 성인 군자의 역할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13개 궤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궤가 이께에 대한 건데,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결성이 위망고하야 이전 이어하니 개치저 이하구. 이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지열작자, 매절결자, 줄성자예요. 줄성자. 그래서 줄을 갖다가 메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느냐,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한리자에 거물망자와 거물고자를 만들었습니다. 거물이죠. 그런데 왜 거물망과 거물고를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물망자는 자 물고기를 잡는 거와 저 들짐승을 잡는, 짐승을 잡는 거물이 있고 물고기를 잡는 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물과 물고기를 잡는 거물을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물망자, 거물고자입니다. 그래서 거물망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짐승을 잡는 거물이고, 거물고자는 고기를, 물고기를 잡는 거물입니다. 그래서 줄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들짐승을 잡고 물고기를 잡는 거물을 갖다가 할위자, 될위자 한다고 하야 이전 이어하니. 그래서 박갈전자인데 여기서는 사냥할 전자로 좀 읽어주시고, 이로써 사냥하고 이로써 고기 잡을 어짜입니다. 이로써 사냥을 하고 이로써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들짐승을 잡는 거물을 만들고 고기를 잡, 물고기를 잡는 거물을 만들어서, 자, 사냥할 전자에다가 들짐승을 잡는 거물로 가지고 사냥을 하고 또 물고기를 잡는 거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니 다개자, 덮을개자입니다. 그래서 치알치자, 다저자, 떼어놓을리자, 이께이자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께이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께에서 취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또 들어가자면요, 이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께라고 하는 괴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화 이께거든요. 중화 이께인데 여기 불아자 무거울 중자인데 이럴 때는 거듭할 중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거듭한 걸
떼어놓을 이자 있게 있자 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도 불이 있고 위에도 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게입니다. 그래서 위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니까 불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할 중자 불아자를 써가지고 중화 있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멍을 보고 거물을 만들어서 들짐승을 잡고 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수렵으로 채집 생활을 영위했다. 이건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이라고 하는 것은, 있게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밝음이다, 불이다, 태양이다, 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64개를 공부해 나갈 때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게 됩니다. 금공감리 진송간태의 뜻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요, 불이요, 태양이요,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게라 거물을 가지고 수렵으로 채집 생활을 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괴의 상을 보고 거물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이 이께는 밝음이요, 태양이요, 진리를 의미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 인변이 붙어 있죠. 사냥할 전자. 10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기 입구를 세우면 밭전이 되죠. 그래서 밭전은 군자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군자의 터전인데 이 군자의 터전에서 사람 인변이 붙었으니까 사람이 진리, 천도, 이 10.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상징하는데 천도를 상징하는데 성인 지도를 상징합니다. 이 10을 사냥하는 겁니다. 들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밝음과 불과 태양과 진리를 사냥하는 겁니다. 이걸 사냥을 하는 것이지 저 이 글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작결성이 위망고하야 이전 이어하니 개치저 이하고 그래서 이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 역학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개사편 제2장은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께의 내용에 들어가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저 거물이 들짐승 물고기를 잡는 거물인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붙드는 거물인가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잠시 접어두고 이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 이께라는 것은 위에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고 두 번째 괴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 괴의 뜻, 중화 이께의 뜻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께는 불이요, 밝음이요, 자리 잡는 것이고 태양이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갖다가 가졌고 중화 있게 저 괴상을 놓고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 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누 하면 기란이라.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이 구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께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께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저 거물로 가지고 잡는 것이 뭔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떼어놓을 이자인데 있게 이자죠. 자, 이정하니 발음은 이로우니.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요, 밝음이요, 진리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고 태양에 대해서 바르고 자 밝음에 대해서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니 형하니 흉비누 하면 길하다. 그 밝음, 그 진리에 대해서 암소처럼 암컷빈자 소자거든요. 그래서 항소는 말을 잘 안 듣는데 암소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순종을 잘하는 암소를 기르듯 하면 그 얘기는 밝음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길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을 하면서 문왕이 써놓은 계사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이는 이하이니 일을이 이호천하며 백곡초목이 이호토하니 중명으로 이호정하야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그래서 유이호중 정고로 형하니 시 흉비누 길이라. 그래서 괴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게 있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 이것이 길안가에 형통하고 길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흉비누에 대한 얘기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려보면 단알 대지어금니 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뜻은 이런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알 단에서 이르기를 떼어놓을 이자 이는 이야이니 원래 저 이자가 고을 여자죠. 자리 잡을 여자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리 잡을 이자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떼어놓을 이자 있게 이자 이는 자리 잡는 것이니 우리가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월은 이호천하며 해와 달은 하늘에 뭐하고요? 자리 잡고 백곡초목은 여호토하니 땅에서 자리 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잡는 것인데 자리 잡는데 진리에 자리 잡고 태양에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1월은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초목은 땅에 자리 잡는다고 하니 중명으로 자 거듭할 중자입니다. 거듭할 중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밝음을 거듭해서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괴상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괴상으로 보시면 중하익계라는 것은 위에도 태양이 불이 있고 아래도 불이 있어서 태양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불이 두 개라는 얘기죠. 위에도 불이 있고 아래도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할 중자를 써가지고 중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밝음을 뭐 했다? 거듭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중명으로 밝음을 거듭해서 이호정하야 이로써 바르게 자리 잡는다 하야 밝음을 거듭해가지고 진리를 거듭해서 태양을 거듭해서 이로써 바르게 자리 잡는다 하야 자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그래서 이인의 자거든요. 이 이인의 자라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하왈하자 이룰성자 하늘천자 아래하자라 화성천하 한다. 간용구처럼 이제 화성천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천하의 화합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밝음을 거듭해가지고 이로써 바르게 자리 잡는다고 하야 조금 유추해석을 하자면 천하를 바로잡았다. 천하를 교화시키고 뭘로 교화를 시켰느냐? 진리로 교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천하를 진리로 교화를 시키고 천하의 풍습을 바로잡았다. 그런 뜻이 화성천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천하의 화합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유이호 중정고로.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 자리 잡을 이자, 어조사어자, 가운데 중자, 발을 정자, 연고고자죠. 그래서 유로서 순종함으로써 그 말입니다. 유로서 부드러움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자 중정에 자리하는 고로. 중정이라는 말은 상계의 설명 말씀 드릴 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도를 근원으로 해서 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정과 정중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중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를 근원으로 해서 정도를 실천하는 중정 지도를 말하고 있고 정중이라는 것은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으로써 발금과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도에 순종하고 정도를 행하는 고로 그 말이죠. 이런 고로 뭐하다고 써놨느냐? 형통할 형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죠. 왜 형통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형통해지려면 진리에 태양 두 개에 밝음 두 개에 진리 두 개에 부드러움으로서 순종을 해가지고 위에 밝음이 중도라면 아래 밝음은 정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권원으로 정도를 자 실천하는 고로 자리 잡는 고로 형통하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은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육효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육이는 분자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육오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성인의 자리라 위에 있는 불은 성인을 의미하고 성인 지도를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불은 군자 지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정으로 고쳐보면 이것이 중이요 이것이 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정고로 이렇게 됩니다. 유이호 중고로 형한이 시이로 흉비누 기란이라. 이름으로 시로 이름으로 자 암소를 기르듯이 하면 암소를 기르는 것이 뭐하다? 길하다. 암소처럼 진리에 순종하고 성인지도에 순종하면 길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드러움으로 가지고 중정에 자리하는 고로 자 형통하고 이름으로 중도에 순종하는 암소를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 대상사 상사에서 명양자기이니 불양자입니다. 대인은 이하야. 이때 이 대인이라는 것은 군자가 아니고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계명하야 희우사방하나니라. 이걸 읽어보면 상활 저 상을 보고 말을 합니다. 저 상을 보고 말을 하는데 명우작하야 발걸명자 불양자 일어날 작자입니다. 지을 작자 아니고 여기서는 두 발금이 일어난 것이 이니 발금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발금이 두 개 있는 것이 이니 대인은 이하야 대인은 이것을 보고 자각을 해서 이을계자 발걸명자 진리를 잊고 발금을 잊고 하늘의 뜻을 이어가지고 비출조자 넉사자 모방자입니다. 사방에 비춘다고 하나니라. 하늘의 진리를 개성해서 하늘의 뜻을 온누리에 비추라는 거죠. 성인이. 성인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조금 기억하기 좋고 공부가 되게 짚어보자면은 이것이 이계의 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왕이 쓴 계사고 이 계사를 공자가 이렇게 이는 이렇고 형은 이렇고 축비누길은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또 상사에서 자 상을 보고 발금 두 개가 일어난 것이 이니
대인은 이하야 이을계자 발걸명자 발금을 이어서 희우 사방 하나니라. 사방을 갖다가 비춘다. 그러면 다시 첫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글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결성이 위망고하야 이전 이어하니 개치저 이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성인이 64개를 통해서 성인의 뜻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거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건 주역의 권언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걸 가르치고 이것은 모두 이께에서 취했다. 그러면 중화 이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거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롭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중화 이께의 내용에 들어가서 괴사를 보니까 자 발금의 발음은 이롭고 형통하니 흉비누 하면 암소를 기르는 같이 하면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하다. 순종하는 것이 길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간단간단하게 저 원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니 이르는 해와 달은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초목은 땅에 자리 잡고 발금을 거듭해서 이로써 바르게 자리 잡는다 하야 마침내 하성천하 천하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나니라. 유이호 중정고로 부드러움으로써 자 중도로서 정도를 실천하는 까닭에 형통하니 시로 흉비뉴 길야이니라.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께에 대해서 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물이라는 것이 들짐승과 물고기를 잡는 거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물이요 진리를 붙드는 거물이지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거물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께에 대해서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께라는 것이 뭔가 전부 다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괴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으면 이께 전체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효사의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괴사와 단사와 상사를 보면 중화 이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대상사까지 발금이 두 개 일어난 것이 이니 대인은 이하야 발금을 이어서 사방을 비추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라. 발금을 비추라고 하는 저 이께가 진리요 태양을 보고 말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인의 말씀으로 발금을 이어가지고 세상을 비춰서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첫 구절의 그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작결성이 그래서 지을작자 매절결자 줄성자 줄을 메어서 만들어 가지고 위망고하야 그래서 덜짐승과 물고기를 잡는 거물이 되게 하야 그 거물로서 이전 저 전자가 사냥할 전자인데 사람을 사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고 이로써 고기를 잡는다. 물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치저 리하고 모두 다 이께에서 취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요 진리요 밝음을 보고 말을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죠.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을 합니다. 성인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떠 있는 거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가지고 계명하야 발금을 이어가지고 사방을 갖다가 비춰서
사람을 낚고 진리를 낚아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바로 이 깨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계사편 2장의 내용이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사편 제2장을 공부해 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에 해당하는 64개 중에 그 구절에 해당하는 괴에 대한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괴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또 저 판단한 다음에 이 구절에 들어가서 읽으면 아 이것이 수렵으로 채집생할 때 거물을 만들어서 들짐승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이로움을 줬다고 하는구나라는 문자적 해석이 아닌 역학의 근원적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본원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차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깨라고 하는 것은 중하 이깨의 이깨를 보고 말하고 중하 이깨의 이깨라는 것은 진리와 태양과 밝음을 보고 말을 하고 그 진리와 태양과 밝음으로 가지고 거물을 만들어서 사람 잡는 거물, 진리를 잡는 거물을 만들어서 성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 바로 이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사상편 그 2장 중에 첫 번째 구절이었던 그 중하 이깨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하 이깨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자적 해석이 아닌 권언적인 해석. 자, 과학의 눈이 아닌 철학의 눈으로 보는 해석. 그런 것이 주역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거물을 만들어서 들짐승과 물고기를 잡는 지혜를 주므로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깨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상징하고 태양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서 사람을 잡고 진리로서 진리의 거물로서 밝음을 잡고 잡는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깨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구절이 있게입니다. 보태릭자라고 해서 하늘이 보태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있게입니다. 그래서 있게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이 보태주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를 드러내면 하늘이 나를 보태주게 되는 건가를 설명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구절에 말씀드릴 있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사 편제 2장이 거듭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하면 잘못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고, 자칫하면 엽도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64개를 읽어서 무슨 뜻인가를 알고 그 구절구절을 읽어나감으로써 개요를 통해서 성인이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계사편제 2장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